기적을 노래하게 슈퍼스타 J. 네, 떨리지만 오늘 노래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어. 아무리 네가 날 처밀도 감사하오 감사하오. 아, 우성님, 나 슈퍼위크 진출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게. 자네도 슈퍼위크 진출한 자인가? 네. 딱 봐도 끼가 많아 보이는구만. 자네가 준비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게. 네, 제가 슈퍼위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보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2학번 박세희 순장입니다. 아, 세희 순장. 네. 그럼 내 소개도 한번 해보겠네. 난 300년 전통 양반가 황진사댁 7번째 딸 시온이라 하오. 앙큼한 막내지. 네, 오늘 전주에서 첫 마실을 아주 세희 순장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이네. 아주 잘 부탁하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부부가 아주 조숙하고 좋구나. 네. 그러면 아주 용감하게 각오 한마디 해보도록 각오 하게 한마디. 조회수 100만회 가자! 가자! 으리시구. 이곳은 뭐 어떠한 곳인가? 뭐 기획사인가? 아, 여기는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수업도 듣고 뭐 강연도 듣고 그리고 그런가? 도서관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왜 이렇게 전주대는 스타의 진심인 것이냐?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스타와 관련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 건물은 무엇이냐? 건물이 아주 웅장하고 시계탑이 아주 예쁘구나. 아, 여기는 동아리방들이 많이 있는 학생회관인데요.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도 지금 여기 4층에 있습니다. 아, 무슨 동아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기독교 동아리 CCC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재밌습니다. 그렇고 말고. 여기는 뭐 드라마 촬영지로도 내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의 우리는 아시죠? 그의 우리는도 촬영을 왔었고. 그 우식도령이 나온 곳 아니야? 네, 맞아요. 거기. 우식도령 잘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잘 지내고 있느냐? 네, 우식도령에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고 싶네. 우식도령, 잘 지내고 있으면 내 꿈에 한 번만 나와주시게. 네, 기다리고 있겠네. 워메. 전경이 아주 좋구나. 네, 저희 학교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스팟이 진짜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느냐? 네, 제가 또 사진을 좀 잘 찍는데. 한 사진 하느냐? 네, 전주대 입학하시면 제가 인생샷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네에게 연락해야 되는 것이냐? 네, 아, 제 인스타 아이디는? 네. 그려. 저기로 비치는 동상이 보이는구나? 저 동상은 저희 전주대를 설립하신 김홍무 목사님 동상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 전주대학교를 설립한 것이냐? 네, 저희는 기독교 대학이라서 필수적으로 체플을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관련 과나 수업도 있겠구나? 네, 경배와 찬양학과가 있고 성품 체플이라고 1학년들이 듣는 체플과 2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문화 체플과 부흥 체플이 있어요. 그렇구나. 찬양과 경배학과에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 그 요즘 나는 솔로에서 인기가 많은 대포콘 님이 네, 저희 학교를 또 졸업하셨습니다. 내가 그 자를 아네. 대포콘 아닌가, 대포콘. 내가 한양 저작거리에 내가 동묘를 자주 가네. 근데 그 자가 항상 동묘에 있는 건 아닐세. 그래서 그 자를 보면 늘 그 옷을 사고 있다만? 그 뭐 여기에 하나 덧대달라고 하면서? 아, 좀 난 반대인데. 기독대학의 장점이 있는지 내가 궁금하구나. 예배를 어쩔 수 없이라도 드리니까 제 신앙이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뜨겁게 네. 유지를 하고 있고. 항상 뜨겁게 성령에 불타는 박세입니다. 참말로 잘하네. 그럼 가정교육과에서 주로 뭘 배우느냐? 저희는 의식주, 소비 등등등등등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정교육과를 졸업하면 또 뭘 하고 싶느냐? 아무래도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가정교사가 되고 싶어요. 내 소시적 가정을 알려주던 그런 서당 선생님이 있었네.
그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줬기에 이제 이렇게 예쁜 애기씨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시게. 아멘. 좋다. 전주대는 아주 크고 예뻐서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기가 완전 인생 포토존인데 그의 유리는 드라마에 보면 달려간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거기가 그래. 겹벚꽃 그 라인인데 4월 말이 되면 진짜 예쁘게 펴서 진짜 좋아요. 지금은 피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쉽구나. 하지만 염려 말게. 네. 꽃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 첫 번째, 꽃이 피면 거기 가서 꽃을 보던가. 아. 두 번째, 그냥 애기 씨를 보던가. 여기도 꽃입니다. 내 전통을 아주 좋아하네. 전통하면 한식이지. K푸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저는 원래 떡볶이였는데 요즘엔 김밥? 김밥? 김밥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불고기? 불고기? 불고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네. 혹시 애기씨? 애기씨 말고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 아하. 비빔밥? 비빔밥일세. 아하. 내가 비빔밥을 한번 공수해왔네. 여기. 오. 여기 비빔밥이네. 내 자네들이 줄 테니 내가 비빔박자를 부르면 자네들 이거 비비면 될세. 아. 네. 내 박자에 맞춰서 비비게. 자. 시작. 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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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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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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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네. 자네에게 미션을 주겠네. 여기 보고 리액션을 한번 해보게. 아하. 먹방 유튜버처럼. 근데 고추장이 없는 비빔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구독자님들 먼저 한 입. 한 입. 맛있다. 와. 어떠한가? 눈 돌아가는 맛입니다. 눈 돌아가는 맛이 뭐냐? 눈 안 떠집니다. 눈 안 떠지면 안 된다. 어딥니까? 눈 안 떠지면 안 된다. 응, 바로 그거예요. 자, 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네. 아니, 이 맛은! 아니, 이 맛은! 300명! 다시 하겠네. 좋다. 근데 저기 있죠? 저기는 어디인가? 저기는 저희 대학교 본관인데 혹시 김혜수가 나온 소년... 소년 심판? 맞아요. 소년 심판이 저기에 네. 나왔는가? 네, 여기에 잠깐 출연했었다고. 제가 보고 싶었는데 또 못 봤네요. 그럼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봄새. 전주대 활동이나 제도들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거라. 저희 전주대는 스타트라는 장학금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데 자격증 따거나 해외 봉사를 가거나 여러 활동들을 하면 그 CP 점수라고 해서 점수들을 이렇게 쌓고 졸업할 때 이제 그거를 장학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오. 저희 학교에 또 상담심리학과가 있는 카운슬링 센터라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MBTI, 애니어그램 뭐 등등등등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네 MBTI는 거기서 검사를 해봤는가? 네. 자네 MBTI가 뭔가? 제 MBTI는 ENFJ입니다. 천사 MBTI구만. 암은? 학교 생활에 뭐 꿀팁을 알려줄 수 있는가? 기숙사인데 사범대생이다? 그러면 꼭 필요한 비밀인데요. 진리관 사범대 건물까지 오려면 지옥의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108개냐? 108개가 아닙니다. 1080개가 되겠습니다. 1080개냐? 난 절대로 못 오르겠구나. 계단을 오르지 않기 위해서 그 컨벤션 센터 입구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밀의 통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올 수 있는 것이냐? 그럼 계단을 하나도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좋구나. 조선대 본받도록 하여라.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맛집, 학식을 소개하도록 하게. 구정문으로 좀 나가면 장꼬방이라고 있는데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신정문에 김밥이 조화라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김밥이 있으면 당근이
이만큼이나 들어있는데 이만큼. 아니 당근을 싫어하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먹는가? 근데 제가 당근을 진짜 싫어했는데 거기 김밥을 먹고 눈이 돌아가는 맛이었어. 워메. 전주대학교의 꿀교양 한번 소개시켜 보게. 꿀교양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중간고사가 없고 오 과제 한 번? 오 근데 시험 문제 기말고사를 또 다 알려주십니다. 어? 아니 그러면 그 수강 신청할 때 힘들지 않느냐? 힘들지만 저는 눈 감고 띡 했는데 수강 신청이 돼서 그냥 밥 먹듯이 쉬웠다. 네. 그러면 이 이자들에게 수강 신청 잘하는 방법 꿀팁을 좀 알려주도록 하게. 수강 신청 잘하는 꿀팁. 네이버 시계를 켠다. 자, 3, 2, 1. 땡이 아니라 그러면... 2초를 더 기다리고 들어가야. 아, 네. 2초가 더 느리구나. 네, 전주대가 좀 느려서.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다.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지금 그렇게 잘 안 해 그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대학생활 동안 꼭 해봐라 이런 것이 있는지. 대학생활 동안 CC를 해보십시오. 어? 자네 CC를 해본 적이 있는가? 히로리. 그러면 이제 수수께끼 시간일세. 하겠는가? 네.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면 이 동동이를 치게. 속어 아니 동동이일세. 아 동동이. 그래 동동이일세. 그럼 자네가 이렇게 CCC를 사랑하는 만큼 쳐보도록 하거라. 혹시 찢어져도 괜찮나요? 어 뭐 찢어져도 괜찮다. 해보거라. 예. 박세희 순장은 들으라. 짜잔. 첫 번째 문제 나가겠네. 전주대학교 찬양 경배학과 출신의 힙합 비둘기 데프콘 씨는 2017년 3월 10일 형돈이와 대준이의 이름으로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는 곡을 발표한다. 이 노래에서 완밤빵이라는 말은 몇 번 나왔을까? 네, 힌트를 하나 주겠네. 두 자리 숫자일세. 16번? 업일세. 24번? 업일세. 28번? 땡! 30번일세. 아... 전주대학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국에는 이 효자동이라는 지명이 네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도 있습니다. 이 효자동에는 한국의 관광지 및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홍보관이 있는데요. 땡땡땡 사랑채라고 불리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청땡대. 청와대? 내가 다 주었네. 자네 정답일세. 내가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힌트를 다 주었네. 아주 기분이 좋은가? 네, 엄청 좋아요. 그래, 세 번째 문제 나가겠네. 전주대의 슬로건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인데 그래서 학교의 곳곳에 정말 많은 스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에 스타가 들어가는 장소는 총 몇 군데일까요? 아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섯 군데? 아닐세. 여섯 군데? 아닐세. 일곱 군데? 아닐세. 좀 더 가보게나 좀 더. 여덟 군데? 정답! 잘했어. 하이파이브 한번. 예. 잘했어. 자네가 두 문제나 맞췄으니 내가 자네에게 빨간 복숭아를 주도록 하겠네. 받기 전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 한번 말해보게. 제 아이패드가 좀 고장이 날 것 같아서 아이패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소원을 간절히 빌고 간절한 마음으로 뽑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다! 자, 뭔지 카메라에 다 보여주도록 하여라. 무엇이냐? 사진 솔라리움! 사진 솔라리움! 예! 자, 사진 솔라리움을 주도록 하겠네. 오! 어떠하냐? 마음에 드느냐?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어디다가 쓸 것이냐? 제가 순모임 할 때 브릿지 카드만 맨날 썼는데 솔라리움이 필요했거든요. 그치만 저희 동아리 방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가져야겠다. 뭐 이리 말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주대에 들어오고 싶도록 마지막 한마디를 해보도록 하게. 너가 아니라 여러분 CCC로 커밍 사랑해. 이 학교를 살아가면서 각오 한마디. 각오 한마디. 화이팅! 저에게 CCC랑 바디 필로우? 바디 필로우 이렇게 안고 자면
삶의 질이 올라가듯이 CCC를 들어가면 성령의 불타는 그 마음이 거의 대폭발을 한번 들어오시죠. 전도대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담비 쭉쭉 맞춰! 담비 지금 TV 보고 있으니까